이번 영상에서는 코스알 인퍼런스 서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략히 이 세션의 기획 의도와 커리큘럼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서머 세션은 코스알 인퍼런스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인과추론 연구 방법론과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과추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로 5년 차를 맞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고, 올해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작년보다 그 범위를 확대해서 경영, 경제, 의학, 컴퓨터 사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과추론에 대한 관점을 포괄하고, 또 학계뿐 아니라 산업계에서의 인과추론의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학습 자료들을 온라인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 반면에 causal inference, 인과 추론을 주제로 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영어로 학습하는 것에 무리가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causal inference를 공부하기 위한 좋은 학습 자료들을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각각 economics, social science, machine learning, 그리고 biostatistics, epidemiology 관점에서 causal inference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는 강의 자료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처럼 영어로 된 훌륭한 컨텐츠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아쉽게도 한글로 된 causal inference에 대한 학습 자료는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과추론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할때 어느 정도 독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 세션의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자 목적은 바로 causal inference에 대한 한글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각각 주제별로 깊이 있게 다룰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세션을 통해서 causal inference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인과추론을 위한 연구나 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행을 할때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해서 공부하면 될지에 대한 어떤 학습 가이드를 제공해 줄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바로 정형화된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학계와 산업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분석들을 소개하고자 함이에요. 데이터 과학 분야만큼 사실 발전이 굉장히 빠르고 다이나믹한 분야도 없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학계와 산업계의 경계 또한 매우 희미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 세션은 어떤 특정 분야의 관점 네, 치우치기보다는 가능하면 다양한 학문 분야와 그리고 산업계에서 현재 causal inference, 인과추론 관점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교수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분석가들을 함께 초대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분석 방법론 혹은 연구 방법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세션의 구성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 구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인사관리 조직 이론 중에 허츠버그 투 팩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조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서 하이진 팩터와 모티베이팅 팩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불만족의 반대가 만족이 아니라는 이론이에요. 즉 불만족의 반대는 불만족 없음이고 만족스러움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주장이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비춰서 이해를 해보자면 요즘은 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어떤 하이진, 위생이죠. 이 위생을 위한 사회적 규범, 공중도덕이 됐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상황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불쾌하고 남들의 피해를 주는 민폐로 취급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마스크를 썼을 때그 사람이 정말 남을 배려하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겠죠. 이게 바로 하이진 팩터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어요. 즉, 위생 요인이죠. 그러니까 위생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지키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이걸 지킨다고 해서 만족스럽기까지 하진 못할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간을 짬내서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그런 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모티베이팅 팩터죠.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적절한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연구 방법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건 바로 하이진 팩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한 방법론이나 어떤 모델,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 연구가 좋은 연구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연구하는 주제가 형편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최신의 방법론과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 연구는 그대로 형편없는 연구가 될 거예요. 방법론 개발 자체가 목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연구 목적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방법론과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데이터와 훌륭한 연구 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의 가치만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 분석 방법론 혹은 연구 방법론은 연구 자체의 가치를 높여주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연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the right tool for the right question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연구 목적에 맞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 방법론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들이 만약 한 가지 모델, 한 종류의 방법론만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의 모델로 해결하려고 들지도 몰라요. 마치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가 망치밖에 없다면 이 세상 모든 물건들이 다 못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방법론 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인공지능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될지도 모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과 추론에 관련해서 아마 가장 유명한 책중 하나가 바로 이 The Book of Why일 거예요. Structural Causal Model을 개발한 주데아 펄 교수님이 쓴 책인데, 여기서 이제 Causal Ladder 혹은 Ladder of Causation, 인과 사다리 혹은 Causal Hierarchy, 인과 계층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Activity,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어떤 방법론과 접근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즉, 인과사다리 가장 아래에 위치한 것처럼 어떤 현상과 데이터를 보고 관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상관관계 그리고 어소시에이션에 기반한 방법론과 알고리즘을 활용해도 충분하지만 더 높은 사다리에 위치한 것처럼 무언가를 수행하고 개입하거나 혹은 어떤 현상과 어떤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해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상관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명료하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애널리틱스를 크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과관계에 기반한 causal inference이고, 두 번째는 상관관계 혹은 association에 기반한 prediction이라고 볼수 있죠. prediction 방법론은 크게 구분해 보자면 데이터에서 보여지는 패턴을 가장 잘 피팅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모델 피팅 어프로치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방법론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관련성이 높은 어소시에이션만 추려내고 그 외의 정보들은 모두 이제 발라냄으로써 어떤 유의한 어떤 관계만을 이제 찾아내는 인포메이션 필터링 방법도 대표적인 예측 방법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죠. 코잘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와 스트럭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구 디자인, 연구 설계를 적절하게 고안함으로써 인과 추론에 방해가 되는 요인, 선택 편향이라고 불리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반면에 스트럭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 인과관계, 코셜 릴레이션십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인과 구조에 기반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죠. 사실 이런 두 가지 접근은 인과 추론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프레임워크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Potential Outcomes Framework와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Structural Causal Model이죠.
Potential Outcome Framework는 이제 도널드 루빈 교수님이 개발한 모델로 루빈 코잘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자면 대표적인 두통약인 이제 아스피린을 떠올려 봤을 때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의 결과와 만약 그 약을 먹지 않았다면 있었을 잠재적 결과 간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 아스피린이 두통 완화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추론을 위한 어떤 적절한 연구 디자인을 강조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앞서 소개드린 주대학 펄 교수님이 개발한 스트럭처럴 커저 모델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의 어떤 복합적인 그래프, 인과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러한 구조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그런 구조를 고려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단순한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혈압이라는 요인을 통제함으로써 어떤 약이 심장병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를 발라낼 수 있겠죠. 특히 이런 스트럭처럴 커저 모델은 머신러닝 모델을 특정 구조 하에서 학습시키는 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특히 이 머신러닝 기반의 인과 추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본 세션은 이 코셜 인퍼런스의 중요한 두 가지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두 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모듈은 Potential Outcome Framework를 기반으로 Causal Inference를 위한 Research Design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 두 번째 모듈에서는 정확하게는 Structural Causal Model만 다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Structural Causal Model이 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인과추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브로드하게 Machine Learning for Causal Inference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외부 연사분들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어떤 이 커리큘럼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과추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는 배가 떨어지는 현상과 데이터를 보고 그때 우연히 함께 지나간 까마귀를 탓하면서 이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를 오해해서 헛다리를 짚게 될지도 모르지만, 또 누군가는 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다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사과를 떨어뜨리게 만든 원인인 중력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당연히 우리 모두가 뉴튼 같은 천재나 대학자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늘 평범한 연구자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연구 결과들의 집합으로서 조금씩 진일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서머 세션도 그런 작은 기여를 할수 있길 바라면서 이 세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